뭐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쪽하고 나하고 그런 소문이 도는 이유를 난 모르겠거든요. 혹시 그쪽 호텔이나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났다가 누가 보고 이상한 말 보태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 설마 그래서 여기로 오자고? 좀 귀찮긴 해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은 이런 거 타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쪽도 그렇죠? 여기 서울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거든요. 왜? 아니 산속으로 오라 그랬지. 그쪽도 믿을 수가 없어요. 등산객도 천지라. 어련하실까? 그냥 빈틈이 없다고 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니까. 그럼 어디 변명이라도 들어봅시다. 변명하려고 보자고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난 그쪽하고 결혼했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공화정 씨. 진짜예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헤헤, 절대 화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잘 해결하자 달래셔야 합니다. 화이팅! 좋아요, 그럼. 일단 그렇다 치고. 그래서요? 아니, 물론 내 책임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결혼 안 했어, 그럼. 괜히 이렇게 굳이 사람 이상해지는 거. 그래서 친구한테 결혼했다 그랬는데 그게 불씨가 아니었을까. 물론 증거는 없어요. 내 짐작이 그렇다는 거지. 요는 결혼했다고는 했지만 나라고 한 적은 없다. 머리 좋네요. 너 어제 걔랑 뭐 했어? 뭐! 너 어제 미진이 만났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한 건 아니다도 아니고. 이 마당에 증거 찾니 고소하니 좀 유치하다고 생각 안 해요? 유치? 증거 소리는 누가 먼저 했는데? 좋게 해결해요. 속 보이게. 어? 조심해요! 뛰어들긴 왜 뛰어듭니까? 그럼 모른 척해요? 바로 앞에 보트도 있었고 구명조끼 입은 남자까지 있었는데 굳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면서요? 이게 조심하는 겁니까? 어떡하지? 어, 맨날 이래. 어떡해. 아이. 왜요? 괜찮겠어요? 지갑, 핸드폰, 차 키 다 날린 것 같은데. 타요! 바래다 줄게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지. 정말 후회 안 하겠어요? 나 갈게요. 아, 가만 좀 있어요. 정신 사납게.